홍훈, 손유주.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에서 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구조를, 네, 꽂아 내려놓으세요. 루이스 구조 만드는 거 했었고요. 그죠? 이거 오늘 하는 내용 좀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 했던 4장 내용, 우리 다 끝나긴 했는데, 한번더 상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루이스 구조 점전자식 만드는 거 했었고요. 또 공명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구조식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거 만들어 봤고 그려 봤고, 그다음에 이런 공명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우리가 한게 형식 전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식 전하라고 산화수를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 산화수는 이제 전자가 정말로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전하라고 표현 안 하고 형식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얼만큼 안정한지를 우리가 그 표현하는데, 형식 전하를 많이 활용을 한다 해서 형식 전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확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 루이스 구조,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지금 루이스 구조를 한번 직접 그려보는 거야. 점으로 표현도 해보고요. 선으로 표현도 해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을 못 들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카페 자료실에 우리 수업한 내용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야지만, 이그 챕터 9장, 아니 9장이 아니구나, 우리는 몇 장이죠? 5장. 5장 따라잡을 수 있어요. 지금 몇 가지 안 되는데, A부터 F에 해당되는 루이스 점자 정식을 지금 조별로 같이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HF 구조 한번 만들어 봐야 되고, 질소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결합선을 표시해야 되고요. 비공유 전자 쌍까지 다 표현을 해야 돼. 암모니아 세 번째. 다음에 D는 완전 기본 구조예요. 메테인 구조. 그리고 C, CL4 대신에 여기서는 F4가 들어가 있네. 그죠? 그다음에 NO인데요. 여기 NO는 전자가 하나가 홀수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저기서 전자가 하나 빠져 있는 형태로 해서 짝수로 지금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NO 플러스예요. 양이온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저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그것부터 마무리하고 나서 정리가 되면 우리가 이제 챕터 5장으로 계속 연결해서 넘어갈 거예요. 자, 한번 해 보자.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온 게 HF죠. 그러면 H하고 F 사이에 결합선이 몇 개가 나올까? 이거 이미 여러분들이 그 루이스 구조 가지고 다 했다고 치고, 그러면 H하고 F 사이에 결합선 하나. 그 다음에 플로르 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해요. 비공유 전자쌍이 모두 몇쌍 존재할까? 세쌍 존재해. 그래서 왜냐하면 플로우 입장에서는 원래 전자가 7개가 있어요. 그죠? 이그 중에 하나, 요 결합선에서 요 하나는 플로우 거야. 그 하나는 수소 거였었고요. 그래서 요렇게 결합 비공유 전자쌍 세쌍 있고, 결합 공유 결합 전자쌍 한쌍 있고 해서 뭐 HF는 단일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죠? 질소.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N2로 되어 있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질소가 따로따로 있을 때 가져야 할 전자의 총수가 몇 개로 가져야 되는가 해가지고 계산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질소는 체외각에 전자가 몇개 있어요? 다섯 개 있는 애가 두개 있으니까 모두 10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개 가지고 16개 흉내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누기 1을 하면은 이게 결합선수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질소하고 질소 사이에 결합선수가 3개가 되는 거죠. 삼중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전자가 모두 10개였고, 공유 결합하느라고 6개를 쓴 거죠. 그럼 나머지 결합 4개, 결합하는데 참여 못한 애들은 4개야. 그죠? 전자 4개. 전자 4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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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서 전체 비공유 전자쌍이 두쌍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체크를 해보면, 암모니아는 구조가 어떻게 될까? 암모니아에서는, 이거 모르면 정말로 안 돼요. 근데,
요 구조 만드는 거 꼭 알아야 돼 진짜로. 여러 번 강조했어.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이기 때문에 이 시각을 일일이 다 쓰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질소 입장에서 비공유 전자상 한 쌍 존재하고 결합선 세 개 나오고 수소하고 그 공유 전자하고 있는 결합선수가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공유 전자상이 세 쌍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CH4 같은 경우에도 CH4는 탄소 중심으로 해서 수소, 나머지 빈자리에 수소,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도 없어요. 공유 전자쌍만 존재해요. 그 다음에 CH4나 CF4나 똑같아요. 탄소 중심에 대신에 누구 있냐면 수소 대신에 플로르가 이렇게 네 개 둘러싸고 있어. 같기는 한데 다른 점은 뭐냐면 플로르 입장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다 이렇게 세 쌍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비공유 전자쌍이 12쌍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NO 같은 경우에는 질소하고 산소하고 원래 가져야 하는 전자의 총수가 16개, 왜냐하면 하나당 8개씩 옥텟 8개 있어야지 안정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질소가 갖고 있는 전자 몇 개예요? 5개. 산소가 갖고 있는 거 최외각 6개. 그런데 얘가 지금 플러스 1가의 전하를 갖고 있다는 건 전자가 하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1개가 아니고 10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 있었던 애하고 똑같이 무슨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삼중 결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하고 산소 사이에 삼중 결합하고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 두 쌍 있고 전체 전하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표시를 해놓고요. 왜 저게 구조가 저렇게 되는지 만약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면은 지난 시간 4장 내용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장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5장에서 또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4장 내용 꼭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4장에 대한 내용을 연습 문제 삼아서 정리를 했고요. 요 연습 문제는 너무 많이 좀 숙제가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데 있어서만 하고 과제물 거기에다 올리지는 않아도 돼요. 오늘 다른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 대신에. 그래서 요거는 올리지 않아도 되지만 어차피 중간고사를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 풀어보기를 바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연습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면서 심지어는 이제 솔루션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제 질문을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개념 배운 걸 가지고 연습 문제로 다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 저런 문제를 뽑아주는 이유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하나의 개념을 더 배우라는, 조금 더 응용하고 확장하는 개념으로 연습하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다 안다고 해서 연습 문제 100% 다 못 푸는 거 아니니까 혹시 못 풀더라도 내가 뭘 덜 이해하고 있나? 그게 아니고요. 연습 문제 연습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내가 그래서 팀 줬지? 팀끼리 해결해 가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의 개념을 더 하나 배운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처럼 연습 문제를 다 내가 이거 백발백중 다 맞춘다. 이렇게 욕심내지는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장으로 네. 15번이 뭐? 어? 거기에 없어요, 문제가? 그럼 이거 혹시 그 3장하고 번호가 겹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럼 15번 빼고 17번은 돼요? 아, 그러면 이거 3장 혹시 연습 문제.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 문제가 뒤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사이사이에 예제처럼 있는 문제 있죠? 그 문제예요. 괜히 지웠어요? 앞에 몇 번이었죠? 보고한 거야. 예. 네.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예, 맞아요. 사이사이에 예제 문제처럼 개념 사이사이에 있는 문제들 하고 같이 보면서 하고 요거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예. 막 제출로 부담은 갖지는 말되 근데 한번 해 보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연습 문제에서 나오냐고? 연습 문제하고 똑같이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저 번호는 내가 문항을 다 보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뽑아낸 문제들이니까 보는 게 좋겠지, 그죠? 오케이. 된다, 이제. 자, 이제 5장, 공유결합과 분자 구조에 대한 내용을 해볼게요. 사실 여기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인데, 이 교재에서는 참 그림을 친절하게 잘 그려주고 넉넉하게 표현을 해줘서 보기가 좋아요, 교재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5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이거가 거의 전부죠, 완전히. 가장 중요해요. 전공으로 나가도 이걸 또 배워야 되는 만큼 되게 내용이 많은 그 중요한 내용이 베스퍼라고 돼 있는데요. VSEPR 모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모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석을 하면 전자들이 있는 공간 중에서 어디만 관심이 있냐면 제일 바깥에 껍질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전자들은 관심이 없어. 최외곽에 있는 전자쌍끼리의 반발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쌍들이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은 직선형이 안 되고 이렇게 굽어지기도 하고 뭐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평면 모델로 있기도 하고 뭐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굽어져 있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야. 이게 왜 분자마다 각각의 모형이 다르냐? 그거를 이론으로 만든 것이 바로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모델이에요. VSEPR. 얘네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다? 가능한 한 그 반발을 적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어디서 반발이 크냐? 전자쌍들끼리 있으면 반발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자쌍이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공유결합하고 공유결합끼리 지금 얘처럼 얘하고 얘하고 공유결합을 하나 했죠. 질소하고 수소가. 근데 이 공유결합과 여기에 있는 공유결합끼리도 사실은 전자 전자 쌍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니까 뭐가 존재하냐면 반발력이 존재해요. 그리고 또 비공유 전자 쌍과 공유 전자 쌍 사이에서도 반발력이 존재해요. 여기는 없지만 예를 들면 산소 같은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고 이쪽에서도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어.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끼리도 반발이 존재해요. 근데 이 반발력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다 다르더라는 거지. 그래서 어느 게 가장 반발력이 크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까? 요거 하려고 항상 미리미리 조금씩 더 얘기를 하는데 누구누구끼리 더 반발력이 클까? 비공유하고 비공유끼리 가장 반발력이 커요. 결합 안 돼 있는 애가. 그죠? 그 다음으로 반발력이 큰 애가 누굴까요? 그렇지. 비공유하고 공유결합하고 있는 요 전자쌍끼리 반발력이 그 다음. 그리고 어디 갔을까? 자, 공유하고 공유전자쌍끼리.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그나마 가장 작아요.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분자 구조들을 다 갖추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물분자는 우리가 저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분형. 굽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암모니아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챕터 4에서 암모니아에 대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서 여기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꼭 표현해야 되는 게 있다고 얘기했었지.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요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뭐예요? 결합 전자쌍, 결합하고 있는 공유 전자 쌍들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앞으로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앞에 튀어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로 그리면 한쪽은 앞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칠판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를 저렇게 쐐기 모양으로 표현을 해준 거고 입체적으로 그리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수소는 이제 옆에 있다는 거고 뒤에 있는 수소는 저렇게 점선 모양으로 표현을 해서 입체적인 구조로 나타내요. 자, 여기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있는 걸 찾아야 돼? 이 위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공유 전자쌍끼리 반발력이 생겨서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평면으로 있지 못하고 약간 결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를 보인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탄소에 수소가 4개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면체 구조, 정사면체 구조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쐐기 모양, 점선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실선으로 해서 입체적인 구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얘하고 얘하고 결합각을 만약에 비교를 해보라고 하면,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결합각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느 쪽이 결합각이 더 클까? 그 공유 전자쌍하고 여기 공유 결합하고 여기 공유 결합하고 있는 요 전자쌍하고 요 전자쌍 사이사이의 요 결합이 어느 쪽이 더 클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얘하고 여기 결합하고 있는 애하고 결합 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사실은 눕혀져 있어야 되는 애인데요. 예. 요 얘하고 얘하고의 그 사이의 결합 각하고 어느 것이 더 커야 되느냐?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메테인이 더 크고 얘는 비공유 전자쌍. 이거 결합하고 있는 공유 전자쌍 대신에 비공유 전자쌍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쪽에 반발력이 더 커서 더 밀러 눌러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결합각이 작다.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결합각 비교하는 거는 문제에 항상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 줄게요. 여기 들어가는 우리가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책이나 다른 뭐 일반학 책들에 보면 그냥 구조들을 몇 가지 두고 이렇게 외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구조를 암기해버리면은 응용이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잘 챙겨가지고 요거는 좀 알고 가라 그래. 이거를 알아야지만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S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스테릭 넘버야. 노트에 없을 거고 책에 없으니까 따로 노트화 해야 되겠죠. SN이라는 거는 스테릭 넘버가 뭐냐면 우리말로 그냥 쓰자. 우리말로 뭐라고 교재에 나오냐면요. 입체수라고 나와 있어요. 입체. 입체적인 모양 뭐 이런 거 할 때 입체수예요. 그래서 이 SN을 알면은 우리가 뭐 이게 사면체 구조인지 무슨 삼각쌍뿔 구조인지 피라미 구조인지 뭐 이런 모양들을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체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 여기 중앙 아톰에 있는 저 결합 선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A가 중앙에 있잖아요. A에 붙어 있는 식구들, 딸린 식구들이 몇이야? 두 개죠, 그죠? 그러면 E 플러스, 그게 이거예요. 중앙 아톰에 붙어 있는, 중앙 아톰하고 결합하고 있는 본드의 개수, 샤프는 넘버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럼페어니까 비공유 전자쌍 수. 몇 쌍인가? 그러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중앙에 붙어 있는 A에 결합하고 있는 X 더하기 비공유 전자쌍수 해서 SN이 얼마예요? 네, SN이 3이죠. SN이 3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애는 SN이 얼마예요? 예, 네, 똑같이 3이에요. 근데 자, SN이라는 것, 즉 입체수는 같은데 뭐가 다르죠? 결합 선수가 다르네. 쟤는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 있는 거는 똑같고 하나는 단일결합,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단일결합,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깜짝이야. 자, 그거에 상관없이 입체수는 똑같아. 입체수는 똑같다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자 보자. 그 다음에 CO2하고 HCN이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입체수는 얼마일까? 위에 있는 경우 C O2의 입체수는 얼마라고 해야 될까? 중심에 붙어있는 아톰에 딸린 식구들 두 개, 그렇죠. 두 개 붙어있잖아요. 빨간 공 두 개 붙어있죠. 밑에 거는 어때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붙어있는 식구들이 몇 식구야? 두 개 붙어있어. 둘이는 어떤 관계예요? SN이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SN이 둘 다 몇 개냐면 두 개예요. 자, 쟤네들은 무조건 SN이 2라고 되어 있으면 쟤네들은 다 직선형이에요. 선형.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직선형이 우리 구조에는 없는데 예, 선형이에요. 자, 근데 SN 넘버 똑같다. 다른 건 뭐냐? 이쪽은 하나는 단일결합, 이쪽은 삼중결합, 이쪽은 이중결합으로 두 개 되어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따지는 입체수는
그 기하적인 구조의 모양만 볼 거예요. 그래서 SN을 통해서 또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결합선수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합선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루이스 구조 가지고 그거 다 하나하나 계산했었지.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거. 그걸로 할 거고 입체수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모양만 알 수 있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SN이 2가 될 경우에는 무조건 뭐다? 직선형이다. 직선형의 경우에는 결합각이 몇 도가 되겠어요? 선형인데 180도가 되겠지. 그죠? 180도가 된다. 그 다음 AX2, AX3, AX4 뭐 이런 말이 있어. 다시 앞으로 슬라이드 갈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A라는 거는 기호인데 A라는 거는 중심 아톰을 우리가 대표하는 거야. A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X는 뭐냐면 그 중심 원자에 붙어있는 뭐 다른 아톰들 이런 것들 다른 원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X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E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비공유 전자쌍을 E라고 표현해. 자, 그렇다면 지금 앞에 그림은 어떻게 돼 있어요? A에 식구가 몇 개 붙어 있어? 몇 식구 붙어 있어? 세 식구 붙어 있어? 두 식구 붙어 있죠? 그러면 A에 X에 2에다가 그 다음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한 쌍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여기다 2를 쓰는 거야. 두 쌍이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CH4 우리 안 배웠지? 그러면 H2O. H2O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지? 아까 산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결합돼 있죠. 그리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각각 두 쌍이 있단 말이야.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중심 어텀은 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산소를 쓰지는 않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만 볼 거예요. 그러면 자, A에 X는 몇 개? 두 개. 그래서 A에 X에 2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야 되죠? 비공유 전자쌍 몇 쌍? 두 쌍이 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은 뭐라고 하냐면 2라고 표현을 해서 2의 두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요 개수들이 바로 SN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SN이 그러면은 2 더하기 2가 돼가지고 전체 몇 개가 되느냐? 네 개가 되는 거야. 일단은.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내용. 어디 한번 보자, 그러면. A가 뭔지 알았죠? A가 뭐라고? 중심에 있는 어텀들을 다 A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X는 붙어있는 식구들, 그 다음에 E는 비공유 전자 쌍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얘는 AX4가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표현할까? A의 X5가 되죠. 그런데 여기 만약에 비공유 전자쌍이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있다고 하면은 AX5에다가 E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AX2예요. 그런데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어. AX2에 E2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거꾸로 저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저 표현을 가지고 구조로 다시 환원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 그 노트화 해 놓고 봐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지금 AX2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거는 SN 즉 스테릭 넘버가 입체수가 2라는 얘기야. 입체수가 2일 경우에는 중심에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기하 구조로서 선형이에요. 직선형. 그러니까 여긴 결합각이 몇 도가 될까? 180도가 돼요. 자, A에 붙어 있는 그 치환기들이 세 개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AX3. 이때 입체수는 얼마가 될까? 3이 되겠죠. 그죠? 입체수는 붙어있는 게 3개니까. 지금 얘네들은 가장 단순한 형태야. 비공유 전자쌍 없이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면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면 삼각형. 자, 평면 삼각형의 결합각은 몇 도가 될까요?
예, 얘네들은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정말 평평하게 구조를 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서로 120도의 결합과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0도이다. 그 다음에 AX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조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까? 테트라헤드랄은 우리말로 정사면체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정사면체 구조는 결합각을 이제는 외우자. 109.5도. 이제는 외워야 돼요. 여기 챕터에서는. 109.5도의 결합각 180도, 120도, 109.5도까지 내려왔어요. 자, 다음에 AX가 몇 개? AX가 여기 몇 개 있죠? 다섯 개면 여기 스테릭 넘버가 5예요. 다섯 개짜리가 요거 구조거든요. 요 구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평면 쪽에는 꼭 마치 평면에는 누구 구조하고 똑같아. 평면은. 평면은 이 구조랑 똑같아.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기 삼각형 이 까만색 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같은 검은색 공하고 같이 있는 요 평면은 얘하고 똑같다고요. 요 평면 삼각형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이 결합각은 몇 도가 될까? 그 얘는 120도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런 평면 삼각형이었던 애한테 위에랑 아래 하나 더 붙은 거야. 요 평면 삼각형 구조에 위랑 아래 하나씩 더 붙은 거야. 그 구조가 바로 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 삼각형이니까 같은 축에 있을 때는 요건 몇 도가 되겠어? 결합각이 120도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딱 수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걔하고 다시 얘기하면 요하고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의 결합각은 몇 도가 되겠어? 90도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결합각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누우니까 걔는 90도짜리고 같은 평면상에서 평면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애들은 120도의 구조를 하고 있어요. 결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결합각이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트리고날 바이피라미달이니까 삼각 쌍뿔 구조. 삼각형 구조가 위아래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 쌍뿔 구조라고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어. 그러다 보니까 평면에 노란색하고 같은 평면에는 지금 몇 개가 붙어 있어요? 네 개 붙어 있어. 그러니까 같은 평면에 네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때는 결합각이 몇 도가 될까? 360도를 그렇지 4개로 나눈 거니까 90도가 돼야죠. 그리고 위아래에 하나씩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도 되겠어? 90도 되지. 그래서 얘는 결합각이 90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를 우리가 팔면체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정팔면체 구조. 같은 치환체로 돼 있을 경우에는 정팔면체 구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구조에서는 이 구조들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보자. 여기까지 할 만하죠? 자,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면 돼요.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산소, 산소, 산소. 근데 이 중심 탄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중심 탄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간혹 여러분들이 SN 따질 때 바깥에 있는 애들의 그 비공유 전자쌍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뭐만 생각해? 중심에 있는 애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SN이 얼마일까? 얘는, 요 구조는 얘 3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 같은 구조인데 얘도 3이에요. 그죠? 그럼 SN이 3일 경우에는 아까 결합각이나 기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방금 전에 여기서 이거랑 같은 구조라고 보면 돼. 저건 결합선 하나잖아요. 쟤는 결합선 두 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랬지. SN에서는 결합선이 이중이냐 단일이냐 상관이 없다고. 뭐만 보라고요? 그냥 결합되어 있는 개수만 보라고 했어. 그래서 이 구조하고 같기 때문에 얘는 평면 삼각형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애를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애는 S에 산소가 두 개 붙어 있는데 S에 산소가 두 개 붙어 있고 또 뭐가 있어 여기는? 비공유 전자산까지 있구나. 그럼 비공유 전자산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S는 얼마라고 잡아야 되죠? 3이라고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지금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지? SN수가 똑같아요. 즉 입체수가 다 3이에요. 근데 얘는 차이점은 뭘까? 둘이. 비공유 전자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문항 중에 만약에 두 개의 그림만 주거나 식을 줬어요. 그리고 결합각을 예측해 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확한 결합각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향을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위에 있는 애하고 밑에 있는 거는 SN으로 봐서 입체수로 봐서는 똑같지만 아래에 있는 애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합각이 더 어떻게 작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작아지는 이유는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돼. 됐죠? 요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개의 전화그룹 해서 얘는 지금 정사면체고요.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는 애가 아까 메테인 같은 애가 있었는데 요런 메테인 같은 구조는 중심 원자에 이런 게 네 개가 지금 빨간 공 네 개 붙어 있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중심 원자를 가지고 봤을 때 스테릭 넘버가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지. 그죠? 예,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될 때는 SN이 4일 때는 결합각이 몇 도? 109.5도짜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한 거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나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 없어요? 조금 더 가본 다음에 질문을 받아볼까? 네. 자, 메테인 분자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얘네들 세 개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부터 불러주세요. A의 X의 네 개. 그렇구나. 그 다음에 A의 X의 세 개의 E가 하나 있구나. 그죠? 또 밑에 거는 A의 X의 2의 E도 2, 두 개가 있구나.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SN이 다 네 개예요. 네 개, 네 개, 네 개가 돼요.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SN이 네 개일 때는 우리가 무슨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정사면체 구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정사면체 구조가 돼야 되는데요. 그 정사면체 구조를 하는 거는 사실상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에 해당되는 애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는 거는 지금 요 구조에서 어디 갔나? 얘에 해당이 되는 구조죠. 그런데 2번 구조는 지금 뭐냐 하면 여기에 하나 결합하고 있던 애가 빠져. 빠지고 대신에 누가 자리 잡고 있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럼 아까 원래 있었던 애가 빠지고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갔는데 비공유 전자쌍은 반발력이 어떻다고 그랬죠? 더 커요. 그러니까 아까는 사실상 109.5도의 결합각을 이렇게도 하고 있고 이렇게도 하고 있었던 애들이 지금은 얘가 더 위에서 많이 미니까 결합각이 몇 도가 되겠어? 더 작아져요. 작아지는 결합각이 몇 도냐면 107도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 늘어날 때마다 결합각이 더 작아지는 거야. 근데 밑에 있는 애는 또 빠져가지고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도 없었을 1번 모양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는 애가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는 애하고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커지니까 결합각은 얘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9.5도가 아니고 107도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결합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 104.5도라고 돼 있죠. 104.5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결합각을 표현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훨씬 편해요. 요거 가지고 하는 게. 이거는 무기화학에서 화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무기화학이라는 것도 배울 때 요게 그때 나오거든. 근데 우리 일반화학 한다고 해서 이거 못 이해하려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쉽다는 얘기야. 자, 지금은 다섯 개짜리 전하 구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요 파란색 공 사이에서 봤을 때는 무슨 구조라고? 파란색 공끼리 봤을 때는 검은색 파란색 공끼리 갔을 때는 적도라고 해서 같은 평면상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구조를 하고 있을까? 평면삼각형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각이 몇 도가 될까요? 예, 120도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애한테 지금 축방향 쪽으로 지금 빨간 공이 꼭 빨강색 아니라도 돼. 그 같은 치환체도 상관없죠. 얘가 누군가가 두 개가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거를 위에서 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입체적인 구조로 봤을 경우에. 자, 얘하고 얘하고는 결합각이 몇 도가 된다고요? 9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섯 개의 전하 구름. 얘를 우리가 아까 표현한다면 SN으로는 얼마? SN으로는 5가 되는 애. 다섯 개 붙어 있잖아. 그죠? SN5짜리는 결합각이 뭐뭐 있어요? 120도와 90도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다섯 개짜리를? 삼각쌍뿔 구조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네. 이게 기본으로 나온 거거든. 이거는 루이스 구조를 만족하나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거. 루이스 구조 만족해요? 못해요? 만족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루이스 구조 만족하려면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결합하고 있는 게. 8개 있어야 돼. 근데 얘 지금 뭐 했어요? 10개 됐어요. 넘었잖아요. 그죠? 루이스 구조를 만족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요 상태로 안정한 구조를 하고 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아까 얘하고 이거 우리 좀 숨은 그림 찾기 좀 하자. 얘하고 얘하고의 공통점. 자, 얘는 SN이 얼마죠? SN이 얼마죠? 요거는 5. 오케이, 얘 SN5예요, 그죠? 자, 제의 SN5를 표현해 주십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불러주세요. A의 X의 5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 구조 한번 볼게요. 얘는 SN이 얼마예요? 얘는 똑같이 다섯 개야, 얘도. 그죠? 근데 A, X가 네 개 붙어 있고, E가 하나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E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그걸 잘 봐야 돼. 사실은 이게 구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짜리 어디 갔지? 다섯 개짜리 이걸로 표현했나요, 아까? 자, 그러면 다시 얘를 원위치 시켜서 네, 동그라미 하나 붙여놓고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와서 새로운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어디에 있냐면 하나는 이 위에 요거 빼고 비공유 전자쌍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 빼고 비공유 전자쌍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도면에서 같은 평면을 하고 있는 쪽에 저 하나를 빼고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는 게 나을지 축방향에서 우리가 하나를 빼는 게 나을지를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비공유 전자쌍을 넣는 게 더 합리적일까 생각을 할 때 반발력이 적은 쪽에다가 해줘야 돼요. 반발력이 적은 쪽. 그럼 어디다가 갖다 붙여야 반발력이 적을까? 그게 여기 이제 답안이 온 거야. 그죠? 얘 어디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옆구리 그래. 여기 이쪽에다가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붙였을 경우가 이 위에다가 붙였을 경우보다 안정하다는 얘기죠. 왜 안정할까요? 만약에 여기 위에 붙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비공유 전자쌍이 이 위에 있었으면. 비공유 전자쌍이 싸워야 되는 반발해야 되는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하면 몇 개가 있어? 위에 있으면.
하나, 둘, 세 개를 다 내가 상대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이러고 있었던 애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 비공유 전자쌍이 견제해야 되는 공유 전자쌍이 세 쌍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옆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결합각도 멀리 떨어져 있고 120도였잖아.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봤자 내가 할 수 있는 애는 두 개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봤던 그 구조도 존재한다고 보지만 안정한 구조를 보려면은 지금 이 구조가 더 안정하다는 거에서 이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시소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구조를 우리가 시소 구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볼 거예요. 문항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지금 네, 매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원래 멀쩡한 구조를 준 다음에 저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면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 축적인가 적도 쪽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서술하시오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반발력 때문에 반발력의 수를 감수하는 쪽인 적도 방향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SN이 얼마죠? 저거, 지금 보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SN이 얼마죠? 역시 5예요. 근데 저 구조를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중심에 중심 원자 또 몇 개 붙어 있어요? 세 개 붙어 있어요. 그 다음 비공유 전자 쌍수가 있나요? 두 쌍 있어요. 그래서 SN이 5예요. 지금 얘네들 다 공통점이 SN은 같은데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비공유 전자쌍은 어느 쪽에 있어? 적도면에 있어요. 그죠? 적도 쪽에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여기에서 계속 적도 쪽에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결합 세 개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합 세 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를 제 그림 잘못 그렸나 보다. BF3처럼 평면 삼각형으로 다시 펼쳐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여기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비공유 전자쌍 자리를 표현을 해주는 거야. 여기다 점은 안 찍었지만. 근데 마치 모양으로 볼 때 무슨 모양 같아요? T자 같죠? 그래서 우리가 T형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T형 구조. 그럼 T형 구조다. 평면 삼각형이 아니라 T형 구조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공유 결합하고 있는 선 세 개와 공유 결합하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구나. 근데 존재하는데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T 구조에는 두 개 있다는 거야. 만약에 하나 있으면 무슨 구조였을까? 요거 하나였으면 방금 봤죠. 이거 시소 구조라고 했던 거. 그죠? 예. 요런 구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희한해요. 이게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세 쌍으로 다 늘어버렸어. 그러면 A에 X는 몇 개? 두 개가 되고 비공유 전자쌍이 세 쌍이 돼서 여전히 SN은 5가 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은 적도 쪽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뭐하고 똑같아? 직선형하고 똑같아. 그냥 직선형. 그냥 직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AX2에 2, 3도 있지만 그냥 AX2도 있어요. 둘 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합각이 180도예요. 결합각은 똑같은데 우리가 얘가 진짜 얘인가 얘인가를 알려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뭐 비공유 전자쌍 표현 안 해주겠죠? 표현 안 해주는 대신에 주기율표만 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가 그냥 직선형인지 아니면 비공유 전자쌍이 세 쌍이 있는 직선형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구조상에서. 그렇게 구조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섯 개짜리를 볼게요. 여섯 개짜리는 전부 다 90도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90도, 90도, 90도 다 하고 있으면서 이거 다 연결하면은 무슨 구조를 하고 있을까? 구조가 어떤 기하 구조를 하고 있을까? 모양이 팔면체, 정팔면체 구조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정팔면체 구조를 해요.
얘가 지금 정팔면체 구조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 만약에 치환체가 달라지면 분명히 좀 찌그러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자를 못 푸지겠지. 팔면체다라고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얘하고 아까 이 그림의 공통점. 자, 얘는 SN이 얼마? SN 6자리로 갔어요, 이제. 그래서 SN이 이제 6인 걸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A, X에 6개. 비공유 전자상이 하나도 없는 형태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얘는 어때? 얘도 AX, 얘도 입체수가 6개가 되는 애인데 얘는 표현이 어떻게 될까? A요? X에 몇 개요? 5개에다가 2가 하나 있는 형태야.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 밑에서 한 쌍이 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원래는 이 구조처럼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사실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 때문에 그 뻔뻔하게 이렇게 못 있고 약간 이제 올리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합각이 차이가 난다는 거를 이제 예, 자꾸 떨어지냐.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잠깐 다른 그림. 자, 얘는 어때요? 얘는 그냥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평면 사각형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뭐가 숨어져 있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이쪽에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위아래에서 먼저 두 개가 빠지는 거야.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제도 표현을 하자면 A의 X가 네 개에 E는 두 개 붙어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위아래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볼 때는 평면 사각형 모양하고 똑같아 보여요. 마치 뭐처럼 보일까? 이게 AX4처럼. 아, 근데 AX4하고는 안 되겠다. 이거는 같지가 않겠다. 그죠? AX4가 되려면은 이거는 어떤 모양을 해야 될까? 평면 사각형 안 한다 그랬지.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정사면체 구조를 하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직선형처럼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아, 얘 하나 보자. 얘. 얘. X2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죠? 주기율표에서? 18쪽에 있는 애야. 그럼 18쪽에 있는 애들은 어떤 성향을 띠고 있죠? 안전해요. 그죠? 안정해요.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을 할까 안 할까? 잘 못하겠지. 그러니까 화합물을 안 만들겠죠. 그런 애들이 특히나 비활성 기체에서 뭐 헬륨이라든지 네온 이런 애들은 안 보여요. 그런데 쟤는 비활성이지만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지. 그래서 어떻게 돼? 반경이 커지게 되고 전자밀도도 많아지게 되고 하면서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야. 이거 그림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는 사람들. 아,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안정하기 때문에 화합물들을 안 만들지만 이런 제논 같은 경우에는 화합물이 가능하기도 하다. 근데 아무 비활성 기체나 되는 게 아니고 번호가 좀 크고 주기가 큰 애들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 표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결합수가 두 개다. 결합수가 두 개면 고립정자쌍 수 하나도 없고 결합선수를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 이 칠판에서는 결합선수를 뭐라고 표현했죠? X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결합선수의 개수. 결합선수가 두 개다. 고립전자쌍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A, X2가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결합각이 몇 도? 이제 외우세요. 180도.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결합선수가 세 개. 그 다음에 고립전자쌍 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A, 자, 얘하고 얘하고의 그 표현을 우리가 보면 A, X, 세 개. 그죠? 그 다음에 얘는 A, X, 2의 2, 하나. 자, 여기 보라고요. 전하 구름수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스테릭 넘버예요. 그래서 SN, 스테릭 입체수는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었고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삼각평면형의 120도의 구조를 하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굽어져 있는 모양의 결합각을 갖고 있다. 얘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구분형이라고 해서 다 물만 생각하면 안 돼.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물분자처럼 굽어져 있기는 하지만 결합각은 물분자하고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건 무슨 단서로 그래? 근거로.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느냐 두 쌍이 있느냐이거든요. 이렇게 한 쌍이 있을 경우에는 반발력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분자하고 만약에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누가 더 결합각이 클까?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는 애가 결합각이 더 크지. 그랬다가 두 개 있으면 더 줄어들겠지. 그죠? 네. 그렇게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게 SN이에요. 그러니까 SN이 4예요. 근데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두 개. 대표적인 분자 구조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애로만 공유 결합만 네 개가 되어 있는 애를 우리가 메테인 같은 구조를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는 거 암모니아 구조 가지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두 쌍 있는 애를 우리가 이렇게 물분자 가지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공통점. 공통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하 구름수, 입체수는 같아요. 다 네 개. 차이점?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그럼 결합각은 순서대로 하자. 어디가 제일 커? 요렇게 크고요. 요렇게 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다. 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매길 수가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예, 요거 두 개만 하면 입체 구조 다 끝났어요. 요 두 개만 하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뭐냐면 입체 수가 다섯 개. 입체 수가 다섯 개인데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요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지? 요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삼각쌍뿔 구조.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어요. 요 시소 구조. 요거는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어요. T형 구조예요. 그 다음에 요 구조는 선형 구조예요. 직선형 구조. 그래서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씩 늘어나요. 그러면 이거 예외네. 비공유 전자쌍 많아질수록 결합각이 줄어든다면서요. 그랬었잖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걸 다 일반식에다가 무조건 집어넣어서 비공유 전자쌍이 크니까 얘가 가장 크고 작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구조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공유 전자쌍 자체는 세 쌍이지만 얘는 180도의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외가 아니고요. 구조에 따라서 결합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개짜리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도 없는 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존재하는 애하고 양쪽으로 미위 아래로 두 개 존재하는 애하고 각각 결합각을 비교해보면 얘건 전부 다 90도. 얘는 얘가 90도이긴 할 것 같은데 얘 때문에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오도가도 못하고 위로도 아래로도 그래서 이것도 아마 90도 정도의 결합각을 할 것이다. 예측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스테릭 넘버하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하고 공유 전자쌍하고의 관계가 결국은 기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해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 더 나가기 전에 요거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그 카페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그 첫 번째 자료인데요. 요걸 조별 과제를 줄 거예요. 지난 아까 그 연습 문제를 안 줬죠? 연습 문제는 해보라고 그랬고 연습 문제 대신에 조별 과제를 줄 게 바로 이 내용인데 12개예요. 구조가 12개. 그러면 요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4장, 5장을 다 커버할 수가 있어. 요 한 페이지를, 두 페이지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루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구조를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예측한 구조를 가지고 비공유 전자쌍과 그 공유 전자쌍을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디자인하라고 했지. 그래서 이게 데지네이션이라고 돼서 데지네이션이야. 그냥 이건 뭐냐면 이거 우리 이런 식으로 썼던 거 AXE라고 쓴 거. 그 다음에 본드 앵글은 결합각을 표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구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구번냐
평면 삼각형이냐 무슨 사면체형이냐 뭐 이런 표현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요거는 요렇게 비공유 전자쌍까지 해서 입체적인 구조로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과제가 있는데 네. 아니에요. 잠깐만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자, 요것만 마무리하면 우리가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면 삼각형. 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면 삼각형. 얘네 둘의 탄소끼리 봤을 때는 180도의 구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죠, 지금. 이게 이 구조를 하고 있죠. 120도 구조.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보면 돼. 여태까지 우리가 정사면체 구조 얘기를 할 때 정사면체 어디로 갔지? 정사면체 구조 얘기를 할 때 안 보이네 갑자기. 요거를 하나의 정사면체라고 보면 돼. 요거 하나가 정사면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탄소가 아까 수소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이게 하나의 정사면체 구조가 되잖아. 그치? 여기가 수소가 있다면. 근데 수소 대신에 누가 붙은 거냐면 요 메틸기라고 하는 작용기가 하나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전체가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 결합각이 다 뭐가 되겠어요? 109.5도의 결합각을 하고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봐서도 이렇게도 다 109.5도의 결합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그 VSEPR 이론에 관련된 결합 구조들은 모두 다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요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세요. 내가 나중에 숙제로 주면은 뭐 한 사람이 뭐라 하니까 지금 주었을 때 같이 한번 해보고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지금 알겠지? 이거 오타가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109.5가 아니고 여기는 104.5가 돼야 되네요. 일단은.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104.5라고 바꿔 놓고 그다음에 구분형.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한 게 아니고 샘플로 준 건가 봐. 그렇게 생각하고 틀린 거 다 고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맞게 구조를 만들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비요? 비가 어디 있어요? 아, 요거요? 비가 안 보이네, 나는. 아, A, B요? 밸런스, 저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개수.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개수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전자의 개수를 다 말하는 거예요. 수소하고 산소. 각 원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전자 총수. 다만 최외곽에 있는 것만 카운트해주면 돼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문제 풀면서 여기 여섯 문제가 끝이 아니죠. 요 밑에 문제도 있어요. 요것까지 이게 지금 다 돼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이 다 그려졌으면 옥텟 규칙에 벗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옥텟 규칙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안 되는 애들이 있죠. 지금 봐서도 얘만 해도 지금 옥텟 규칙 4번 넘어가죠. 결합하고 있는 애가 최소한 5개야. 그럼 중심 어텀이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전자 원자가 전자 몇 개가 돼야 돼? 10개가 돼야 되거든요. 결합하고 있는 애가. 그죠? 그럼 이미 옥텟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우리 옥텟 규칙 가지고 요 구조들을 다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야. 구조가 나오겠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하는 데까지 다 해야지 숙제가 적어지겠지.